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바지 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재봉을 시작하면 바지를 만들고 싶어, 난 치마를 만들고 싶어, 뭐 이러면 대부분 허리 사이즈에 상관없이 입는 고무줄 치마나 고무줄 바지를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게 또 간편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약간 내 몸에 이렇게 딱 핏이 좋은 그런 바지나 치마를 만들고 싶다는 또 욕심이 또 생겨요. 근데 치마나 바지나 내 허리에 이렇게 딱 맞게 만들려면 지퍼도 달아야지, 또그 위에 단추도 달아야지, 허리단도 만들어야지, 뭔가 이 복잡한 과정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재봉의 세계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또한 가지 더 디테일로 주머니를 달아주면 완성도가 그냥 확 업이 되는 거죠. 바지나 치마나 주머니 있으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옷을 살 때, 어머, 저 바지 너무 예쁘다. 근데 주머니가 없어. 그러면 사실 약간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잘안 사게 되고. 만드는 옷도 귀찮아도 주머니 꼭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입을 때마다 잘 이용하고 진짜 좋거든요. 바지 주머니를 제가 제목은 바지 주머니라고 달았지만 사실 바지 주머니나 치마 주머니나 다 똑같이 만들면 돼요. 주머니도 사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왜 우리 대부분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서 뭐 네모나거나 밑에가 이렇게 동그란 이런 그런 모양의 주머니를 잘라서 위에다 그냥 탁 이렇게 얹어주는. 그래서 세 면을 다 재봉을 해주면 주머니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만들게 되고, 오늘 제가 같이 만들어 볼 거는, 요즘 건조한가 봐요.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간지럽지? 감았는데도. 바지나 치마에 달수 있는 주머니 중에서 왜 우리가 흔히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내려가 있고 손을 이렇게 꽂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앞에 있는 모양은 뭐 대각선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그, 뭐, 엄마 심부름 가느라고, 뭐 저기, 차 타고 저기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길거리에 벚꽃이 촥 흔들어지게 막, 길거리에 촥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하니까, 봄 분위기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나가서, 친구랑 커피 한잔 마시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잔 가져와서 이거 보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아요. 주머니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조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는 방법이랑 좀 틀리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사람 따라 다 다른 거니까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종이. 네, 먼저 이렇게 종이 한장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맞는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내 손의 사이즈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저는 일단 네모나게 그 바지 주머니니까 네모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게 뭐 이런 모양이 돼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저는 지금 절개를 여기를 두려고 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른 종이를 이제 원단에 대고 재단을 한번 해볼 건데요. 원단을 주세요. 네, 이렇게 원단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제 겉감은 그냥
보통 좀 바지처럼 느껴지려고 이 베이지색 린넨으로 준비했고요. 안감은 여기 보이시나? 그냥 광목천, 하얀색 광목천으로 준비했거든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지금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부분에는 바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바지 전체가 될 것이고 여기는 그 주머니가 달려있는 여기 조그만 이렇게 세모가 될 것이고 지금 얘네 둘 다 겉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볼게요. 진짜 겉감을 이렇게 요만하게 지금 잘라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지 주머니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지 여기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지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바지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지의 겉감 앞이에요. 앞.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여기 겉감도 바지가 될 것이고 여기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삼각형도 바지가 될 건데 얘네를 그릴 때요 겉감에다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바지가 될 거고 여기가 주머니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바지의 옆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자를 때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시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안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시접을 접은 채로 자르면 이렇게 접은 채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도 지금 옆선이니까 시접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바지처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시접이 여기 1cm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펼쳐진 상황에서 시접 1cm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지금 시접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작업할 때 접어서 할 때도 양 옆에 여기까지 이렇게 시접이 나와주기 때문에 바느질이 더 편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접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여기를 싹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싹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랐다면 나중에 시접을 접었을 때 여기가 모자라게 돼요. 여기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천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재봉할 때 그 부분이 시접이 깔끔하게 재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 디테일한 건데 이렇게 시접까지 생각해서 자르면 나중에 바느질 할 때 더 편리하다 이런 말씀.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지금 여기가 바지 앞이에요. 이거는 바지 앞이라고 써놓을게요. 아까 그 삼각형 부분을 잘라야 되죠. 이렇게 펼치면 얘도 바지 겉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은 사실 요 삼각형은 바지 주머니를 달고 있는 안에 안감을 달고 있는 겉감인데요. 요 바지 부분은 자를 때 약간 시접을 좀 두껍게 두는 거죠. 이렇게 약간 겉감이 조금 입구보다 더 들어가도록 시접을 좀 많이 두는 거죠. 근데 그 시접을 얼만큼 둬야 돼 뭐 이런 건 없는데 조금 널찍하게 두고 뭐 어떤 브랜드의 바지 같은 건 보면 주머니 입구는 직선인데 그 안쪽 모양은 예쁘게 뭐 동그라미로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모양을 또 예쁘게 하더라고요. 그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시접을 둔다고 생각을 하고 하려고요. 삼각형을 그릴 때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시접이 좀 넓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막 한 5cm, 아니 3cm 정도 이렇게 널찍하게 두려고 합니다. 얘도 다른 부분에도 시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접 부분을 자르고 겉감에서 필요한 두 개는 지금 다 자른 거예요. 주머니 하나 만들 때 필요한
그래서 얘가 지금 시접이니까 얘가 이렇게 접어서 이따가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는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배웠답니다. 저 혼자 내려 먹으려고.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근데 제가 워낙에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배웠어요. 일부러 배우고 로스팅하는 것도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서 전문적으로 탁 해가지고 저만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안감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놓은 상태에서 요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잖아요. 그런데 두 장이 필요해요. 주머니가 손이 들어갔을 때 앞에 뒤에 이렇게 안감은 두 장이 필요하잖아요. 요 모양대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얘는 아까 우리가 만들 때 여기 시접을 이만큼 뒀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그쵸.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필요 없고 사실은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 하니까 이만큼을 잘라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요만큼을 잘라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1cm 두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사실 이 재봉틀을 하다 보면은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기가 하면서 편하다고 느끼는 대로 하면 되고 또 뭐 무슨 새로운 옷이 나오고 뭐 이 재봉틀 꺼졌어. 새로운 브랜드 같은 데서도 하는 거 보면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딱 전형화된 주머니가 아니고 막 이상한 말이 이상하다는 거지. 굉장히 새롭고 막 그런 주머니도 많이 만들고 또 카라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면은 또 자기한테 편안한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장은 아까처럼 얘 붙을 거라서 얘 시접만큼 잘라내고 만들었는데요. 다른 한 장은 얘 모양 그대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지 앞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주머니 이렇게 두 개. 그런데 주머니 두 개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얘한테 가서 붙을 거고 이렇게요. 하나는 얘한테 와서 붙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완성. 일단 얘랑은 이렇게 재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도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또 나오는 캐주얼 바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냅두고요. 얘는 그냥 냅두고요. 얘만 여기 지그재그나 오버럭 처리를 쫙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위에다 이렇게 딱 떡하니 붙여주면 더 편리하겠죠. 저는 여기 지그재그해서 여기 오버럭해서 요 위에다 붙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 겉끼리 이렇게 맞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재봉을 쫙 해주는 거예요. 재봉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또 뒤집어주면. 그럼 주머니가 옆으로 달리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놓고 얘가 지금 자꾸 여기 겉끼리 맞대서 이렇게 놓고 여기 재봉하고 뒤집어서 다시 또 뒤집으면 이렇게
짜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랑 얘랑 그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그재그를 해서 오버럭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지저분하게. 좀 깔끔하게 하지.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이 겉끼리 이렇게 마주대고 여기까지 제공을 한 후에 얘를 확 뒤집어서 다시 또 꺾어서 주머니의 입구잖아요. 그래서 입구는 왜 우리가 자꾸 손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기가 쉬워서 거기에는 이 심지를 붙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대테이프라고 하는, 아 도대체 이름이 왜 다대테이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지처럼 요 뒤에 보면 까끌까끌하게 여기가 지금 뭐가 접착제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게 이렇게 얇은 라인으로 나와 있는 심지니까 이런 데 이용하기가 참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시접 쪽에다가 붙이면 안 되고 여기 시접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상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다가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접 쪽이라고 보여드린 것 같아서 붙였어요. 얘를 주머니를 샥 뒤집고 다시 한번 또 꺾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다려줄게요. 그래서 다려놓으면 지금 다시 펼쳐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구가 되는 부분에 이 심지가 붙었죠. 다대테이프가. 그래서 이 부분을 쪼르르륵 하고 상침을 해주려고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두 장이 다 마련이 됐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합체를 해주면 이제 주머니가 완성이겠죠. 합체는 안감끼리 합체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얘를 그대로 얹어주는 거죠. 그럼 벌써 다 합체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주머니끼리 같이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이 바느질을 이렇게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넉넉하게 재단했으니까요. 그냥 해도 됩니다. 이럴 줄 알고 내가 넉넉하게 재단했던 거죠. 하하하.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을 같이 재봉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세 면을 재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얘네 둘을 같이 재봉해 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얘한테 재봉하고 얘한테 재봉을 할 때 안감 쪽에 시접 부분까지는 재봉을 안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시접을 남겨놨고요. 여기까지만 했고 여기까지만 했고 여기도 시접 부분을 안 했죠. 그래서 얘랑 얘랑 연결을 해줄 때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기까지 다 재봉을 해놓으면 얘랑 얘랑 나중에 연결할 때 그 끝부분이 재봉이 안 되잖아요. 핀을 하나 꽂아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생각하고 뒤집어서 주머니 두 장을 같이 이렇게 펼쳐서 얘는 다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이쪽을 보면서 하나, 둘, 세 면을 재봉하면 되죠. 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럼 여기는 잘라버리고 뒤집어서 보면 주머니가 완성.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면을 완성하고 옆선은 나중에 뒤
바지 뒤와 함께 연결을 해주고 여기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주머니 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윗부분은 요거 다 같이 나중에 허리단 달 때 또 연결을 해주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몸체가 되는 거죠. 전 여기 지금 이렇게 검정색이 보이죠? 상치미. 그리고 안을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오버록한 주머니가 보이고요. 약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재봉이 됐을 때는 겉에서 보면 여기가 안감이 안 보이도록 아까 요만큼의 시접을 만들어 준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면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주머니 쏙 넣고 그러면 주머니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바지 주머니를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좀 너무 실수 많이 해가지고 더 헷갈리고 정신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바지 주머니 만들었는데요. 바지 주머니 이렇게 만드는 거랑 똑같이 내가 치마에도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또 만드시면 되고요.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난 동그랗게 해야지, 나는 뭐 들어가는 입구가 난 동그랗게 해야지, 뭐 나는 뭐 다르게 해야지 마음대로 조절하셔도 되고, 주머니 한번 만들고 나면 옷 만들기의 수준이 그냥 한껏 올라가는 기분이 딱 드니까 그런 만족감 느끼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제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제가 좀 커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투머치 카페인 때문에 약간 지금 많이 하이퍼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